이 녀석이 나타나면 풀 속의 곤충들이 긴장합니다. 강력한 큰 턱으로 곤충의 몸을 씹어먹습니다. 나? 길고 튼튼한 뒷다리로 멀리까지 점프할 수 있고요. 누구냐 너? 사마귀를 능가하는 숲속의 또 다른 신흥 강자 여치입니다. 과학 문방구. 여치는 메뚜기목 여치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의 풀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입니다. 겉모습만으로는 메뚜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덩치가 있고 뚱뚱해 보입니다. 메뚜기목의 곤충답게 뒷다리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. 특히 넓적마디가 두껍고 길어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 바닥을 딛고 멀리까지 점프가 가능합니다. 여치는 성장 속도가 빨라 3-4월에 부화하여 6-7월이면 성충이 됩니다. 그래서인지 요즘 밖에 나가면 여치 성충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생김새가 메뚜기와 비슷하여 섣불리 맨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는 비명을 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. 여치의 큰 턱은 크고 날카로워서 장수말벌의 큰 턱과 아주 비슷합니다. 약충 시기에 여치는 주로 초식을 하지만 성충이 되면서 육식 성향이 매우 강해집니다. 여치의 큰 턱은 곤충의 몸을 쉽게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여 풀 속의 작은 곤충들은 모두 여치의 먹잇감이 됩니다. 메뚜기 목이나 나비의 벌레들은 여치가 주로 포식하는 대상으로 큰 턱으로 한 번에 물고 제압하여 사냥합니다. 채집해온 여치에게 뇌나방 애벌레를 넣어주었습니다. 한참을 그대로 멈춰 애벌레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있네요. 이게 더 무서워. 바로 그때 여치는 큰 턱으로 애벌레를 물어버립니다. 얼마나 강력한지 애벌레 몸이 터져버리네요. 그 상태로 사정없이 씹어먹기 시작합니다. 멀리서 수컷은 암컷이 먹이를 먹는 것을 쳐다보더니 암컷의 섭식 행동이 끝나자마자 자기 차례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나머지 먹이를 먹기 시작하네요. 이 녀석도 먹성이 장난 아니네요. 여치는 조그만한 청개구리나 사마귀까지도 무자비하게 잡아먹기도 하는데 여치끼리 동종 포식도 서슴치 않습니다.